Nice Game TV.네, 여러분들은 태켄 스트라이크 시즌2 16강 C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1매치에서는 송병무 선수가 연이 김광현 선수를 잡아내면서 승자조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 3위 네. 세인트 최진우 선수와 그리고 미스트 민정현 선수가 미스티 선수. 됩니다. 이 선수는 뭐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보셨을 때, 물론 철권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얼굴을 기억하고 닉네임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선수 중에,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좀 많진 않아요. 뭐 무릎 잣다캐리, 뭐 통발러브, 미스티. 아 그렇네요. 뭐 홀맨, 뭐 예. 예 아 뭐, 정말 추억 속에 뭐 선침 예. 뭐. 선침 예 네. 그렇죠. 예 이런 선수로 할 수 있는데 미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뭐랄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잘합니다. 아, 미치는 사람 올라갈수록 잘해요. 민정현 선수. 와, 또 밑에 보시면 전띵 스승? 와, 이런 또. 스승이긴 한데 스타일은 완전 달라요. 아. 그니까 정말 가끔 물어봐요. 가르친 게 맞냐. 너무 다르니까. 캐릭은 같은데. 그니까 이게. 스타일이 다르구나, 완전히. 그니까 미치는 선수는 왈치면 뭐, 전띵 선수는 브레이크 댄스 뛰고 있으니까. 뭐 아. 느낌이 완전 다른. 그런 느낌. 느낌이 완전 다른. 느낌이 완전 다른. 이게 보시면 태킹 크래쉬 시즌2 우승. 네. 와, 로얄 럼블 시즌2. 시즌 여섯 번째 시즌 우승. 네. 우승밖에 없네요. 하지만 이것도 과거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것도 과거고. 다 과거죠 뭐. 네 하지만 무릎 전 시즌 우승도 과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건 시리즈별로 과거고요. 근데 미스 선수의 장점이라면 대회 때 정말 강하다는 거고. 아 대회 때 강하다. 단점이라면 우승이 생각보다는 적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하지만 지금은 16강전이기 때문에 엄청난 강한 몸무를. 아 그럼요. 이번 시즌 우승할지 어떻게 합니까 미스 선수가. 그리고 좀 뭐 카포에르 유저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전통적으로 미스티 그리고 시즌1에 나왔던 카리 선수 그리고 지금 디조에 있는 전띵 선수 이렇게 세 명이 사실 뭐 카포에라 뭐 카포에라고 불리는 그 라인에서는 3대자 네 그리고 명맥에서 가장 강력하고요. 자 세인트 최진우 선수입니다. 오늘 숙면을 취하고 왔거든요. 네? 숙면을 취하고 왔거든요. 아 숙면을 네 숙면을 취하고 누가 봐도 숙면을 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얼굴이 너무 네. 너무 내추럴 너무 내추럴해. 네, 네 너무 내추럴. 아 이렇게 떨어지는 네. 매력이에요. 그렇습니다. 꾸미지 네. 않는 매력. 네. 네. 좀 꾸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요즘 화장 진하게 하고 남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얼마나 내추럴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뭐 아주 재밌는 게 많네. 끝판왕고 결승엔 고승열차 티켓. 그렇죠. 방출봉으로 보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저렇게 외모가 내추럴하지만 네. 이래봬도 시즌 3입니다. 시즌 3이고 솔직히 만나면 후덜덜합니다. 그렇죠. 게임하면 후덜덜해요. 무서운 친구예요. 네. 이미지는 개그지만 게임은 개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선수 그리고 전 시즌 3위 네. 그리고 철권을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다 아시는 미스티 민정현 선수와의 대결. 두 선수는 또 같은 이제 나지인 철권 게임단에 있었기 때문에 선수에 대한 버릇은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서로가 또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같이 막 경기를 보면서 우리 팀이 참 든든하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적으로 이제 만났기 때문에 아 너무 잘하는데 너무 친한데 네. 그런 것들을 긁어줄 거예요. 네. 평소에 생각했던 거. 그렇죠. 요게 단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선수는 쿠다스 손병무 선수와 맞붙게 되고요. 패자하는 네. 선수는 연인 김광희 선수와 패자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과연 누가 올라가게 되는지 개인적으로도 네.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매치예요. 그렇죠. 일단, 3위 유지를, 전 시즌의 3위의 그런 위험을. 아, 보여줘야죠. 있느냐고. 근데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상대가 아닐까. 미스티 선수이기 때문에, 미스티 선수를 이겼다면, 정말 선수들이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강자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가 되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태켄 스트라이크 네. 여러분들이 경기가 끝난 후에도 나이스 게임티 컨텐츠샵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판 아프리카 유스트림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편하신 플랫폼으로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카포에라라는 캐릭이 원래는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세인트 선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밥이라는 캐릭이 상당히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적으로 예, 근데 태그2에 와서는 그런 것도 많이 보완이 됐고 특히나 그랬던 시절에도 미스티 선수만은 밥을 잘 잡는 유저였어요.
아, 카운터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사실 세인트 선수가 6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최상급 유저로 발돋움 됐다면 그 당시에는 이제 중수에서 중고수. 약간 이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네. 약간 동물원 느낌 나는데요. 그렇죠. 아이고. 예. 동물원. 네. 예. 아니 원숭인가요? 깜짝이야. 자. 저 서울 대공원인 줄 알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약간 야성미. 예예예. 예, 예. 야성미라고 하기엔. 아 진짜 지난 시즌 사실 뭐 샤넬 선수가 이런 퍼포먼스로 좀 인기를 끌었다면. 네. 그 자리 약간. 샤넬 선수는 약간 의도하고 있다면 세인트 선수 저게 일상이기 때문에. 아. 약간 차이점이 있죠. 컨셉이냐 아니냐. 아 컨셉이 아닌 게 더 어떻게 흥미롭죠. 그렇죠. 방송과 실생활이 똑같다면 네. 충격적인데요. 게다가 전 시즌 3위. 네. 전 시즌 3위 하면 원래 뭐 대회 뭐 3위 이러면은 진짜 위험 있고 막 멋있고. 아니 그럼 사실 경기만 위험 있으면 되죠. 아 그렇지만 네, 경기만 잘하면 됩니다. 네. 느낌이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저 선수 무서운 선수예요. 자 1피에서 비스 선수가 플레이하게 되고요. 2피에서 세이브 선수가 플레이하게 됩니다. 아 잭했네요. 잭이 바깥 잭이에요? 잭이 유리합니다. 잭이 유리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 간연어도 할 만하거든요. 근데 세인트 선수가 이상하게 미스티 선수, 민정 선수 할 때만 잭을 해서 자기가 혼내주겠다 할까 이런 게 있거든요. 아 혼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혼냈던 데이터는 없습니다. 아 혼냈던 데이터가 없어요? 네, 데이터가 없어요. 아 오늘 한번 만들어야죠. 네 오늘 만들 수 있을지. 네 일단 잠에서 깨셔야겠는데요. 네, 방패 끼고 온 거 아닌가요? 멋있어요. 네. 캐릭 멋있어요. 캐릭 멋있어요. 아, 하자마자 뜨고요 일단은. 네. 자 갑니다. 그렇죠. 흔히들 저 마스크는 독수리 오용제라고 많이 불립니다. 아, 잭 멋있어요. 예, 멋있나요? 야, 근데 맞고 있어요. 예. 멋있게 맞고 있어요. 자, 양잡 들어가고요. 카포에라의 특수 이제 조건이죠. 커플 잡기. 리커버 에너지를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정희 선수의 마인드는 잡기를 풀어도 계속 씁니다. 아, 그럼 언젠간 안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미스 선수가 일단 네. 붙이는데요. 자. 자 지금 이거 못 풀 수도 있어요. 아, 못 풀었어요. 못 푸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 못 풀 것 같았습니다. 아, 그게 바로 역시. 세인트 선수의 매력이에요. 아 매력이에요. 네. 내줍니다. 네, 다 풀 수 있는 거 사실 채팅창에 저거 막 글 같은 거 올라오고 저거 나도 푸는데 세인트 선수 그런 거 못 풀면서 이깁니다. 네, 못 푸는데 네. 상했어요. 그렇죠. 자 가고요. 그리고 원투. 자, 자 이제 세인트도 슬슬 공격 들어갑니다. 네. 자 잡기 이건 카운터로 걸렸죠. 또 맞아요. 계속 맞아요. 계속 맞아요. 벌써 세 번째 맞습니다. 네. 미스티 선수, 민정현 선수를 깨울 때는 작게 못 푸는 게 아니라 보통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될 권장량 잡기보다 더 많은 잡기를 하기 때문에 가사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잡는군요. 그렇죠. 엄청나게 계속 잡아요. 잡으면 언젠간 말리고. 그럼요. 언젠간 앉으면 날라차기 때리고. 예. 계속 잡습니다. 와, 잡기 기술이 진짜 계속 들어가네요. 민정현 선수 2007년부터 패턴은 항상 같았어요. 예, 플랜은 같았는데 계속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한 크리스티 유저가 민정현 선수밖에 없습니다. 와, 콤보 들어가고요. 자, 가볍게 넣어주고 뒤로 빠졌다가 사실 정말 태극? 네. 그리고 누우면 그만이거든요. 에너지 많았을 때 카포에라는. 자, 이거 괴롭죠. 괴롭죠. 머리겐밖에 없는데. 아, 마무리 2라운드까지 그냥 내리내줍니다. 세이트 선수. 네. 위기예요. 위기죠. 정말 위기죠. 왜 위기냐? 잡기 컨디션이 나쁘다는 걸 민정현 선수가 체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도 사실 풀면 계속해서 이제 괴롭히려고 했는데 괴롭히기 전부터 또 맞았어요. 계속 걸리고 있으니까. 네 번째 맞아요. 네 번째. 네. 세 개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번째 맞았어요. 자 이번에 풀고요. 야 걸렸어요. 망했죠? 야, 이거는 완전 망했죠? 자 두고 완벽하게 걸립니다. 또 걸렸어요. 네. 강요 나와야 되겠는데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자 민정현의 민정현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민정현 선수가 갖고 비스 선수가 뭐 지금은 게임을 안 하네 뭐 약하네 뭐 평소에 게임 해봤느니 별거 아니었네 이런 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대회 때 미스티한테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정말로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도 이번에는 잭으로 네 어쩌고로 이렇게 때려줍니다. 네. 자 패턴 거는데 이거 잡기 좋아요. 왼잡기 좋아요. 이거 허리 풀어 좋아요. 마무리는 안 되지만 여기서 그렇죠. 가지고 자 한 방인데 위드비 흘리고 야 흘렸어요. 그리고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마무리가 안 되네요. 저게 왜 안 됐죠? 설마요. 야 세인트 그래도 네. 동점 만드네요. 동시 차렸어요. 자 근데 경기 내용이 탁월하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불안불안하긴 사실이고요.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죠? 경기력이 좋아요. 계도 반빼놨어요. 계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싶다고 뭐 자 맞고요. 측면이기 때문에 콤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날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날려버리고 바깥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거는 좋았는데 날라차기 잡기. 그러니까 사실 저게 포킹이 막히면 원투거든요. 그러니까 원투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10에서 12 사이에 되는 기술인데 잡기도 반면에 프레임이 12니까 그냥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고
포기하고 잡는 거예요. 아, 풀면 말고. 네, 네, 풀면 말고. 데미지 20톤에 보지 뭐. 어? 풀면. 자, 바운드. 이거 콤보 약간 이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은근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어려워두고 패턴 아! 아, 이거 했는데. 자, 이겼어요. 세이트 2대2 빠집니다. 세이트. 와, 어찌되었든 지금 아, 민정 선수 패턴 건 거 잘 받아쳤고 응수했고 2대2까지 갑니다. 어, 갔어요. 그리고 잡기 극단적이긴 합니다. 앉아서 어쨌든. 아, 네. 아, 잡기 맞으면 어때? 네. 이기면 그만이지. 내가 잡는다. 양자. 그럼요. 허리 부러져. 어이구, 끝날 기세. 아, 바꿔야는데. 자, 자, 이게 바꿔야죠. 그렇죠. 콤보 때리고. 루피로 아마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날려주고, 그래서 루피로 바꾸고, 레이지에서 한방 어떻게 노려볼 텐데요. 레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인데, 엎어 좋아요. 자, 내려주고, 밥과. 자, 콤보가 너무 약하게 사실이죠. 하지만 밥. 어, 밥이 잘해요. 자, 앉는 거 노출. 어, 먼저 잡았죠. 한 방이면 되거든요. 어퍼. 아, 민정 선수 이제 잡기를 좀 포기하고. 네네. 어퍼를 계속해서 어제 잡기. 아, 잡기 또 시도했어요. 잡기. 아, 이거 좋아요. 포지션이 좋아요. 사실 뒤로 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 잡기 특히. 어, 그 에디크리에서. 와, 떴어요. 자, 끝나지. 레이지 때문에. 레이지기 때문에. 욕심 내는 콤보 넣어도 아, 예,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자, 바꿔주면 레이지죠. 네. 이쪽 뒤로. 어, 잘 끊었어요. 자, 잭. 또 패턴. 아, 이거 완전 승부수였는데요. 돌리고 한 방. 한 방이 서로 한 방. 자, 레이지기 때문에 한 세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네. 핵주목에 한 번만 뛰면 되거든요. 자, 클레이트 아니었고요. 루피 노린 척하면서 신기술에서 업어. 자, 마지막 에너지 마지막. 시간 없어요. 자, 시간 없어요. 누워보자. 침대 절권. 안 누웠어. 아, 내 손. 마지막. 살짝 아. 1초만 있었더라도. 아, 1초만 아. 있었더라도. 네. 야, 이걸 미스가 가져가네요. 근데 이건 지금 세이트 선수 손이 잭스였어요. 아, 정말 아쉽겠네요. 아, 손이 잭스였어요. 지금 내 손이 잭스라니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약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아, 입맛 따시고 있죠. 뭔가 네. 아쉽다. 그런데 이 선수도 이기거나 지거나 그 전까지는 표정을 모르겠어요. 네. 이기면서 지금 웃는데. 아, 이기면 좋아하는데. 지금 씁쓸할 거예요. 네, 그 전까지 네. 웃고 있어요. 아직 이거는 그러니까 이 웃음의 종이 생선수 웃음 3종 세트가 있는데 어. 이 웃음은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예. 아, 뭔가 씁쓸하구나. 예, 좀 창피할 때. 예. 어. 멋쩍음 할 때. 어. 게임도 게임이지만 네. 외부 쪽으로 막 죄송합니다. 네. 사실 선수들이 간녀하면 간녀 닮았고 저기 보면 와. 저기 민티 선수 민정 선수는 저기 에디 닮았어요. 아, 저기 박진영 약간 이런 계열이고. 예. 아. 사실이에요. 뭐 별명도 뭐 캐릭 닮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군요. 제이알패라고 많이 네, 저희가 얘기하고. 아, 그럼 진파치랑 왕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왕 젊었을 때 모습. 아, 왕 젊었을 때 모습. 예, 그렇죠. 그렇게 또 가는군요. 어떻게든 껴맞히게 됩니다. 아, 그럼요. 껴맞히면 다 가는 거죠. 그렇죠. 에? 카지아 나왔나요? 카지아가 나왔어요. 어, 네. 어? 닮았는데요? 잘못 보는 거 아닌가요? 어? 세인트 선수 아닌가요? 세인트 선수 맞습니다. 실사. 자, 카지아예요 이거는. 네. 카지아. 아, 물론 세인트 선수가 포지션 잘합니다. 포지션도 상당히 수준급인데 뭔들 못하겠습니다. 네, 뭔들 못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근데 예상이 없었던 엔트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데 이렇게 이게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될 수 있어요. 네. 세트마다 바꿔주는 것. 하지만 캐릭적으로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풍신유가 열리지 않고 특히나 민정현 선수, 미스티 선수가 상당히 풍신유 잘 잡습니다. 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끝났다는 것. 저는 뭔가 자신이 있다는 얘긴데. 자, 바뀌고 오늘 인터뷰 못 보면 그 얘기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럼요. 자, 바꿔줘야죠. 이쪽도 바꿔주고 레이지 모드. 자, 서로 레이지 에디데 빨리 밥. 자, 아, 날라치기 좋았는데 날라치기. 아, 이거 질른 건데 끝나겠는데요. 아, 좋아요. 마무리 미스티 그러거나 네. 말거나 1세트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단 잡기. 잡기 어퍼가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횡으로 피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자, 이건 들어올리고. 자, 잘 때렸네요. 나락 들어가겠죠. 느리게 나락. 날라치기 끝까지. 야, 이건 좋았네요. 자, 여기서 바꾸는 거 노려서 해야 되는데 눕는 게 문제예요. 자, 바운드. 아이고, 예, 바운드 될 법한데. 저생 이번에 앉아 그랬죠. 네, 생각을 못해요. 이 눕는 게 사실 정말 좀 피곤합니다. 어, 이거 때려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야, 이거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와, 아, 네, 또 모르는 게 이렇게 몰아붙이다가도 한 번만 잡기 걸리거나 앉아서 윈드밀이라든가 이런 거 맞으면 되는데 아, 이건 콤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오르겐을 마무리하는 게 좋죠. 보통은 날라치기로 마무리. 세이트. 지금 밥이 정말 인상적이 완벽한 네. 구석에서 눕는 캐릭을 상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구석에서 눕는 캐릭이 종류가 이제 에디류가 있고 레이류가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자, 근데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제대로 보여줬어요. 그렇죠. 자, 앉아 또 앉고. 사실 하니까. 지금은 카지아가 되게 탁월한 선택이다. 요런 모습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밥이 다 해내고 있어요. 나라
날려주고요. 자, 어우, 꼬셨고요. 살짝 넣어주고. 네. 이 장면에서 아예 그냥 못 나오게, 옴살 딱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게 전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잡기 예상하고. 와, 안 잡아버려요. 네. 그리고 또, 안고 큰 걸 노리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카운터 걸렸어요. 이거 걸렸네. 네. 어? 카즈야 여기서 괴롭거든요. 정말 괴롭거든요. 나갈 뭐, 길이. 나가야 좀 나가. 자, 앵글, 앵글로. 네. 자, 이거 좋고요. 바운드. 아, 바운드 기술을 했습니다만. 자, 이거 패턴이었는데요. 이거 마무리 시켜야죠. 마무리. 날아간 척 하면서 빠지네요. 빠지면 근데 또 모르거든요. 진짜 몰라요. 그럼요. 왜? 자, 지금도. 레이지고 카포에라. 그래서 밥이 그나마 남습니다. 그나마 밥이에요. 자, 패턴. 아, 흘려야 되는데. 기회. 이제 밥이 큰 기술 안 써요. 예, 예, 못 쓰죠. 윈드밀 맞으면 안 되거든요. 맞았어. 이거 끝날 거네요. 고모 잘 때면 끝납니다. 마무리. 맞으면 안 되는 기술 맞았어요. 미스티가 오. 정말로 사람 갈가 먹는 거 잘하고 막 막는 거 잘해서 항상 대회 때 강하다고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체질이 지금 좋아요. 세인트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몰아붙이다가 덜미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좋아야 돼요. 지금보다 네. 더 좋아야 돼요. 완벽해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더욱더 완벽해야 돼요. 카즈아로 골라줬지만 카즈아 지금 뭐 네. 오, 카즈아 이래서 골랐구나라는 모습을 그,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사실 밥이 나오고 있어요. 자. 자, 이거 좋아요. 자, 또 들어 올리는 거 좋습니다. 흥기도 안 쓰고 네. 잘한 거. 느리게 날라차기 견제.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거야. 에너지가 많고 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인트 수가 뒤로 빠졌어요. 좋아요. 그렇죠. 마무리됩니다, 이거. 마무리가 됐어. 이게 이 동작까지 만든 세인트. 이건 이겨야 돼요. 야, 예, 여기까지는 이겨야 됩니다. 전 시즌 3위 패전을 갈 수 있어요. 자, 아, 패턴이었죠. 어우, 섬뜩했습니다 지금은. 맞았다면. 자, 잡기 좋았어요. 요걸 잡고 네. 때리고 넘어뜨리고. 자, 날라차기. 야, 좋았어. 하지만 콤보가 콤보 잘 때 그냥 끝내는 게 좋은데 그럴 콤보가 되나요? 아, 애매하게 안 끝나겠네요. 그렇죠. 그거 알고 와 이거 기다렸어 기다렸어 패턴. 아 잡기 걸리고 병. 아, 정말 좋았는데. 자, 앵글 돌리죠. 네. 아, 지금은 정말 어 끝났어요. 자, 아, 아유 실수. 역시 카즈아는 약간 아르마다 승리. 이거 괴롭거든요. 이거 아르마다 승리 괴롭거든요. 아르마다는 이지를 뒤로 행시를 피해야 되거든요. 도망가다가 초풍하는 척 하는, 네, 되는데. 민지원 선수 그런 거 정말 냄새가 좋아요. 후각이 좋습니다. 아, 후각 좋아요. 예, 예. 개코, 개코. 예, 예, 개코예요, 개코. 그런 음악도 좋아하고. 아, 마무리인데요. 설마, 설마. 끝나겠네요. 끝납니다. 미스티네요. 아, 역시 미스티네요. 예, 미스티 선수한테 있어서 가장 최상급의 표현은 역시 미스티가 아닐까. 와. 선수들이, 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대회 때. 대회 때, 아, 그리고 민정현 선수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눕는 캐릭 다 잘합니다. 눕는 캐릭. 에디 레이 뭐 이런 거. 눕는 거까지도 레이 이런 거 잘. 라스 이런 거 잘 못해요. 어. 스탠딩 잘 못합니다. 일단 누워야 돼. 누워야 잘해. 눕는 캐릭은 잘해요. 네, 침대 철 것. 뼛속까지 침대. 쿠마도 그래서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기니까 그렇다죠. 네, 네. 그렇죠. 자, 세인트 선수도 2대 0까지 몰렸습니다. 이거 패자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세인트 선수 입장에서 지금 나쁘지 않았는데 D 잡고 사실 패턴을 걸라고 이제 콤보를 넣게 측면 판정에서 안 맞는 상황이 한번 나왔어. 정말로 드문 상황인데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또 어떤 캐릭을 사용하게 될지. 이제 네, 그렇죠. 그냥 간유 가야죠. 네. 박간유 가야죠. 그렇죠. 죽게 가야죠. 사실 저희 말이 들린다고 박근신 선수들이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 아, 저희는, 네, 저희가 저희는 그냥 통계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려요.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통상적인 데이터를. 네, 저희 말 듣고 나중에 뭐 아, 해설자가 그렇게 네, 바람 잡았다 뭐, 예. 그런 말 하시면 네. 불안하죠. 저희는 이 플렉스 바람만 잡습니다. 예. 아, 그럼 그렇죠. 네. 갑니다. 자, 갑니다. 자, 미스티 네. 이번 세트만 이기면 돼요. 이번 세트만 가져가면 돼요. 자, 아, 나왔어요. 두 명 나왔어요. 어우, 커플팀 입고 나왔어요. 네. 사귀진 않습니다, 둘이. 그렇죠. 네, 큰일 나요. 무조건 좀 생각이 예전부터, 아니, 예전부터 말이죠. 예. 자, 저건 이제 승자한테 주어지는 오우라로 알고 있어요. 저 빨간색이. 네. 입상한 선수들만 받을 수 있는. 오. 자, 갑니다. 자, 간유. 내려 찍고, 밀치기. 좋아요, 간유. 좋아요. 자. 아, 그러자마자 맞죠. 네. 자, 바꿔야 됩니다. 오, 팽이치기? 야, 여기서? 진막이타? 바운드 하겠죠. 바꾸고 날려주고 바꾸는 게 예, 수순이 이제 눕겠죠 그럼. 어! 눕는 척하고 이번에는 예. 근데 맞았어요. 예. 아, 이거는 끝나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해졌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패턴 걸리고 오리간 하는 척하면서 빠졌다가 그렇죠. 어! 오리간이 네. 어! 저 루피 하단 여. 잡고 예, 선수가 지금 긴장한 게 느껴져요. 그렇죠. 실수가 그거 보입니다. 그렇죠. 자, 박치기 두개골 뒤로.
아 경기가 약간씩은 야 이거 풀었어요 그러면 지거든요 아 넘어지기 미스티 여기서 살아납니까 여기서 미스티가 끝내 수도 야 로키 아세요 콤보가 왜 그러죠 마무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세이드 긴장했어요 하나 둘 야 세이드가 콤보 실수 상황 실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아, 콤보 실수, 이제 지금은 상황을 실수한 거예요. 네. 전적이 적현적이 아니었어요. 좀 더 좀 헤비지 네. 다닐 수 있는 걸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야, 세이드 선수 긴장했다니. 그래도 가져왔어.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죠. 어, 흘리고. 그래도 갔니? 역시 세이드는 갔니? 제일 많이 나는 콤보 넣었어요. 흘리고 나서 가장 강력하던 저 콤보. 왜 안 하면 내가 간이 우져서. 네. 자, 어, 자. 또 들어와요? 그렇죠. 나 이거 끝나네요. 이거요. 이 상황은 아마 누우려고 했다가 눕기 전에 기술이 발동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역시 박감류죠. 네. 네. 박감류. 자, 지금 흘리고 아까 첫 판 나오면서 지금 완전 긴장 해소됐거든요. 자, 긴장 이제 해소되면 세인트 선수의 본연의 그 밀어붙이는 강력 그렇게 좋아? 막 이런 느낌이 날 정도의 그런 공격을 계속하는 게 이 선수의 장점입니다. 자, 나옵니다. 보면. 강준호 선수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공격들이 그렇게 파괴적인 캐릭은 아니거든요. 파괴적인 게 아니라 뭐 스킬감이 있는 게 아니고 왜 저 잔잔하게 계속 혼자만 계속 어! 뭐죠 이건 의도한 건가요? 자 여기서 공이 나요? 자 밥으로 나옵니다. 밥으로 그냥 아 네 아 눕는 거 좋네 타이밍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저거만 사실 뭐 밥마단 맞고 병마다 치고 밥 벽이 위기자 기회예요. 밥은 뭐 그동안 굉장히 네. 잘 줬어요. 아 뒤잡고 아 이거는 쿠버 때렸으면 하는데 앵글을 아니고? 약간 못 본 것 같고요. 아 미스 선수 그래도 이걸 맞았어. 위기자 기회가 이런 뜻입니다. 야 분명히 위기 같은데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게 미스의 장점이고 패턴 거네요. 어? 하지만 끊어지고 자 이거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끝나지 않네요. 이 다음입니다. 이 다음 눕는 척하면서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알았어요. 자 양잡 그리고 나쁘지 않았는데 패시브 양잡 이거 끊어졌어요? 이거는 시간 끌어야 돼. 시간 그렇죠. 가장 시간 그렇죠. 날리고 도망가겠죠. 어 왜 안 도망갔어요? 왜 안 도망갔어? 안 도망갔어? 시간! 꼬마 잡아드렸어요! 야! 맞아요! 웃고 있어요! 좋아하네! 웃고 있어요! 야! 활짝 웃고 있어요! 기쁠 때! 아! 잇몸 웃음! 민정이 꿈남! 야! 민정이 형 실수했어요. 이거는 미스 선수가 약간의 콤보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콤보 실수 있었던 게 아마 리플레이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마지막에 에디가 때린 게 아니고 크리가 때렸을 겁니다. 아. 크리 발이 짧아요. 에디보다 짧거든요. 이래서 키는 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우유 먹는 거예요 중학교 때. 미스 선수 키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트레이닝이 작았어요. 근데 크리의 유불리가 있는데 크리는 이제 몸집이 작고 잡기 포지셔닝에서 이제 그 다음 그라운드 자세가 상당히 좋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단점은 저는 리치가 짧다는 건데. 아 그게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나왔어요. 그게 만약 맞았더라면. 네. 아 활짝 웃는 세인트의 모습. 네. 2대1입니다. 근데 세인트 선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제 카지할 때 반면에 그런 실수 나서 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받은 거예요. 등가교환한 거예요. 맞아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네. 이제부터 진검승부예요. 네. 자, 어쨌든 따라 붙고 있는. 그러니까 민정 선수의 굳이 단점을 얘기하자면 콤보 실수가 저 선수도 결정적인 좀 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포맵입니다. 자, 잡기. 아, 이건 예상을 완전 했죠. 리커버리 에너지를 완전 빼기 때문에 레이지를 바꿔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바꾸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꿔야죠, 이러면. 이런 바꿔야 네, 이런 바꿔야 돼요. 위험한 거죠. 네, 바로 바꾸고, 바꾸자마자,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면 또 나와야 되니까. 아, 에너지, 에너지 없는 친구가. 자, 이번에는 레이지 노리겠죠? 어차피 레이지기 때문에 패턴 계속. 아, 이거 한방 패턴인가요? 뒤로 구르면? 와. 처음 봤어요. 가지고 자 한유 예 네, 지금 TV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 선수가 민지 선수가 누우면 바로 패시 한 분을 딱 빠지거든요. 좋아 저기 이제 카포에라 상대할 때의 TV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살짝 네. 빠지는 모습. 근데 저건 어디까지나 내가 도망갈 때만 승리가 되는 거고요. 자 하지만 1라운드 네. 기술을 만약에 상단되는 기술이나 중단 높은 판정이 되는 기술에 절묘하게 내 아래에 카포에라가 누워있다면 그냥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세히 보시면 전진되는 기술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생선수의 공격은 사실 전진하면서 대타구리라든가 기차기계 그리고 대치계 이런 식으로 갉아먹었다면 지금 뒤로 빠지면서 단타 위주로만 그러니까 눕는 거를 캐치할 수 있는 기술로만 그렇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미묘한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서 끊어요. 보셨죠? 지금 보시면 한번만 하고 뒤로 싹 빠져있어요. 왜냐면 누울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누울지도 모르니까. 그럼 지금도? 네. 누우면 그냥 방관합니다. 함부로 안 들어가요. 일어나 들어갈 일어나 이거예요. 에이,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 지금도 웨이브 하는 척하면서 함정 수사하고 있는데 그렇죠,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단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통 눕거든요.
그런 거 알 겁니다. 자, 그렇죠. 대신해서 맞고 이런 식으로. 야, 이게 좋은 거예요. 이제 정리해요. 예. 정리했어요. 그렇죠. 이건 바닥에 두고 패턴 하는 척하고. 그렇죠. 한 대만 떼어도 이득이에요. 여기서 사실 뒤로 빠지면 아르마다 심리전이라든가 아 이런 거 맞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맞았어요. 바로 맞았어요. 패턴 들어갑니다. 여기 패턴이에요. 그죠? 뒤로 오는 거 잘한 거예요. 이거 수식이 아니까 이거는 뭐다 안 걸린 거예요. 자, 이거 피해 자 패턴. 근데 시간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 리커버 에너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뀌는 게 좋은데. 그렇죠. 아 이제 바뀌나 맞고요. 이런 얘기 달라지죠. 밥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밥이 조금. 지금 한 대만 긁으면 돼. 아 이게 잡는 의미가. 이 잡는 과정에서 뒤에 있는 친구가 에너지 들었어요. 살짝 들었어요. 자 1대1 하단 두 번. 네. 밀고. 아 이건 안 맞는 특수 상황이고요. 이거 주고. 큰 거 안 누려요? 네. 저렇게 급하게 가면 걸리거든. 아 지금 완전 노렸는데 컴퓨터 미스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맞았어요. 네, 원바운드 했다는 거는 에디가 60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에디로 단독으로 진행하다가 크리스로 바꿔주고. 자 요거 아 뒤로 잘 구르고 레이지기 때문에 노리는데요. 잡긴 줄 알았나봐요. 그쵸. 야 요번에 잡히네. 이게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잡기 하나 할 때 알아서 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안 들어오고. 그렇죠. 이거는 뭔가 내밀었다는 거예요. 나 바꿔주고요. 네. 역전 힘들어 보입니다. 간류가 역전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까지의 경기 내용에서 세인트스가 간류로 역전하진 않고 거의 다 밥으로 만. 물론 간류를 골랐던 건 그 전판이긴 하지만 간류가 이럴 때 역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래도 세인트 선수라면 뭐 혹시 모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사실 이럴 때 냉정하거든요. 냉정해야죠. 네, 냉정해야 되거든요. 힘들어. 아이, 정확한 정확한 정보를. 저걸 역전하는 사람도 아니지. 네. 자. 자. 사람 아닌가요? 자. 세인트. 콤보 일부러 약한 모습 보였어요. 바꿔야죠. 이것이 시작. 또 손이 이것이 내 손. 시간 웃고 있는 미스. 시간이 이래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마치 PC방 손 볼래고 끊기는 그럼. 예. 타임이즈 골드. 네. 잡고요. 피하고. 네. 아. 완전. 네 오늘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두 번째 오늘 두 번째요. 이 두 선수 간의 대결에서 네 이거 이기면 미스트가 이기네요. 아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세인트 입장에서. 야 커피 좋네요. 좋아요. 이거 잘 때리면 끝날 수 있겠는데 날라차기 때리면 날라차기 아니네. 아이고 진짜 자 진짜 끝이네요. 네. 애매하긴 했습니다. 아 너무 아깝네요. 잡기 풀고 오 레이지인데 급하면 예. 아우 3타 양잡 들어갔어요. 맞아요. 높이로 노리겠죠. 바꿔줘야 돼. 바꿨어요. 잘 노렸죠. 하단 자 바꾸고 레이지라서 고민일 것 같은데 패턴 걸 겁니다. 와 걸었어요. 들어갔어요. 한 번 더 욕심쟁이 망했어요. 밥이 욕심을 했나요? 시간 8초 양잡기 세인트. 자 이거 이기면 네. 세인트가 이기면 5세트 갑니다. 자 잡기 풀고 돌리고 구르고 아이고 이렇게 와. 자 하단 좋네요. 아이고 뒤로 빠져서 뭔가 노리고 있었는데 노리고 있는 걸 걸려서 지금 아닌 척 하려고 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좀 머쓱한 거죠. 네. 네. 뒤에 숨어 있다 버리 제고. 예. 이건 후죠. 예. 너도 괜찮아요. 밥이 잘 바꾸면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고 태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서 바꾸는 게 수순이 안 바꾸고. 수순이 안 바꾸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안 바꿀 수 있는데. 그렇죠. 이기고 싶나 봐요. 레이지 모드. 밥 레이지 모드. 신중해요. 예. 신중할 수밖에 없죠. 자 거리 재면서. 자. 민정 선수 분명히 지금 언제 누워야지 잘 누웠다 소문이 날까 이런 생각 하고 있을 텐데. 지금인가요? 네. 아니죠. 지금인가요? 평생 안 누울 수도 있어요. 얘는 에너지가 없어서 가서 때려야 되거든요. 누우면 안 올 겁니다. 시간. 자, 양잡. 오, 풀었어요. 오, 이건 알죠. 이건 좀 익숙한 패턴. 많이 기울어지는데요. 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 기울어지는데요. 5세트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가요. 갑니다. 5세트 갑니다. 5세트 가요. 극적. 이겼어요. 이겼지만. 세트 결국에 5세트 가요. 아니 정말로 천당간 지옥을 다 갔다 왔죠. 아, 그럼요. 해맑게 웃다가. 아까 분명히 그 상황에서 시간 타이머 보낼 때 미스티 선수를 보여줘야 될 게 아니라 세인트 선수를 보여줬으면
정말로 나라 잃은 표정이라고 그러죠. 흔히 얘기해서.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웃고 있지만 지금 네. 웃는 게 아니에요. 네. 5세트까지 울고 분명 어찌 세 선수 분명히 지금 방송에서 나오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려고 그랬던 그런 입모양이었어요. 아, 내가 그러면 왜, 안 돼요. 내가 왜 카자를 했을까? 네. 막 이런 눈치죠, 지금. 지금 아, 잇몸은 지금 분명히 그거 예, 나오려고 나올 뻔했어요. 다들 그렇습니다. 동감하죠.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자, 이제 5세트입니다. 여기서 세트를 가져가는 선수가 승자전에 올라가서 쿠단스 선수와 만나게 됩니다. 네. 미스 선수 보로 뭐 비록 2대2까지 동점을 만들었지만 내용 자체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조금 더 집중적 발휘해야 돼요. 카드 찍고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대신 예. 수상이죠? 네. 들어가야죠. 그냥 가죠. 네. 이긴 거 가야죠. 선수들이 괜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돌려봐요.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콘솔 같은 경우는 디폴트도 막 지고 있는 거. 와, 막 이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야비하네요. 네. 상대방 그러니까 어나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게임 말고 옆에 있는 선수를 그러니까 멘탈로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막 어깨를 친다든지. 아, 막, 그러면 안 되죠. 버튼을 갖다 예. 게임 막, 왼쪽 요소로. 예, 왼쪽으로 막 박수나 고함 크게 지르고 막. 아,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네. 경기 일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축구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공격수를 이제 일부러 반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멘탈 흔들게 하려고. 갑니다. 자, 하단. 하단. 저렇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아, 누렸어요. 누렸어요. 야, 이거 욕심내죠? 욕심내죠? 벽까지 갑니다. 욕심내면 벽까지 가는데, 아!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왜 안 때렸냐면, 이타까지 때리면 벽인 줄 알았던 거예요. 뒤에 있는 선인장 보면 보통 각도가 나오거든요. 벽 같으니까. 네, 근데 다른 선인장을 봤어야 됐는데. 하단. 그리고 이 맵은 세이트 선수가 상당히 슬픈 맵이기도 해요. 왜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경기를 놓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아, 이 맵에서. 예, 예, 이거는. 본인에게는 뭐, 그렇게 썩 예, 좋지 않은 맵. 흑역사인데. 맵에 흑역사가 있어요. 아, 아오! 카운트 들어갑니다. 그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은 몰아붙이고 있는 미스티. 네. 자, 아, 패턴. 하단. 저 측면벽 부서지는 지금 여기가 지금 부서지는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자, 자 여기까지가. 부서질 수 있어요. 네, 부서질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냥 마무리. 자, 미스티 선수 1라운드 가져갑니다. 세인트 선수가 이기는 과정에서 특히나 간류보다는 밥이, 예, 에너지가 특히나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간류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간류를 안 고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세그를 골랐다든지. 근데 사실은 간류 때문에 지금 이기고 있어요. 네. 자, 이거 초반에 아까 많이 맞았는데 네. 오랜만에 맞습니다. 일단 5세트에서. 아, 이거 들어. 아유. 아, 이거 막 엄청난 실수 했어요. 이거는 실수하다니요. 자, 패턴 들어가겠죠. 한 번 더. 이건 포기하고 간류가 여기서 안 해주면 끝입니다. 이거는 끝이에요. 여기서 간류가 못 되면 끝나요.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밥 에너지를 노려야 되는데. 자, 이제 오류 막고 있어요. 아, 이거 힘들어지는데요. 힘들어지는데요. 벽까지. 그치. 여기서 지금 바꾸기 했는데 또 맞아요. 아, 이건 파운드 안 되고요. 하단 한 대 더 때리고 배턴. 대위기입니다. 대위기예요. 아, 근데 아, 체력이에요. 예, 체력이에요. 예, 예, 이건 2대 0입니다. 2대 0이에요. 네. 미스티. 미스티. 입술 앙 다물고 있어요. 예, 느낌 왔다는 거죠. 느낌 안다는 거죠. 대회 때. 자, 세인 선수. 그래도 세인트 선수라면 미나는 물론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선수, 저력이 분명히 있는 선수예요. 아, 있죠,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잡기는 확률이기 때문에 잡기 어퍼는 자, 아, 이거 잘 노렸어요. 좋아요, 좋아요. 벽까지. 벽 부서지는 거 알 텐데요. 바운드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니까 이거 오히려 손해예요. 대신 이렇게 때리는 건 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은 자. 자, 잡는 거, 눕는 거, 다.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올라붙이고, 세이트 체준우. 네, 이거 좋았어요. 콤보가 사실 좋진 않았는데 상황 전개에서. 그렇죠. 네. 잘 나갔습니다. 네, 나갔습니다. 와, 결국 또 잡네. 또 잡기? 이게 내가 보니까 여섯 번째 잡기. 네, 네. 둘의 경기에서 여섯 번째. 자, 밥이 중요합니다. 우유. 또 잡아요? 한 열 번 잡히는 것 같죠? 일곱 번째 네. 지금 당하고 있고요. 사실 있는데 양자 잡히면 앉거나 다른 잡기 걸리기도 했고 그거 아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미선수 그런 거 노려서 저렇게 앞에서 하면 뭔가 나오거든요. 그건 딥기에서 딥기가. 혹은 눕기. 이거 2007년부터 6년 동안 계속했는데 파이가 없습니다. 파이법은 없어요. 누가 좀 파이 해주세요. 안 돼요. 파이가 안 돼요. 파이가 안 돼요. 이거 갑니까? 갑니까? 가요. 가요. 승자도 갑니까? 간. 가는 분위기? 예. 가는 분위기? 예.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닌가요? 아직 이뻐가 아니야? 마지막. 아나? 안 돼요. 여기서 세이트 어떻게든 안 되면 끝나요. 끝났습니다. 끝났어. 이걸 가.
과연 이 거리긴 해 세인트. 자 살아서 야 마지막이야 이제. 야, 몰라 어떻게 이게, 아예 몰라, 어떻게 몰라 이렇게 되냐. 야 이게 말이 know. 안 돼. I don't know.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이겨야 이겨요. 야 테트장 지금 테트장 지금 강분. 아 지금 간충도 지금. 근데 어차피 이걸 이겨야지 이기는 거예요. 이거 이겨야지.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제가 좀 느낌이 아직 모를 것 같았어. 예. 지금 자, 하는 얘기지만. 네. 자. 어! 나 치고. 저. 어? 간다. 자, 어? 이거. 추가타? 추가타? 안 들어갔죠? 자. 간주 바꿔. 가지고. 어! 뛰었어요? 자, 끝납니까? 자, 늦게 때리는 거 보세요. 왜 늦게 때리냐. 벽으로 보려고. 벽 보려고. 저 뒤에 벽 있나 보려고. 그렇죠. 있네, 이렇게 있네. 벽 있네. 있네. 벽 있네. 아이고야. 하지만 밥이 있다는 거. 하단! 바운드 돼요. 바운드 돼. 자, 들어 올리고 패턴 걸겠다. 어떤 패턴 거냐? 어떤 중원이 상자에서 잡차 들어가고 여기서 이어집니다. 그다음 이어져. 여기서 박근 허용. 이 다음 한대 1타만 2단지 알고 참았는데 어퍼 이겨야돼요. 이걸 봤어요. 비스트 올라가요. 승자전 올라갑니다. 비스트 5세트 5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비스트 민정현 선수가 승자전 진출에 성공을 하네요. 아 이거 정말 도트 차이였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 넣었네요. 아 워르게 아 세인트 선수 워르게 정말 명장면 만드네. 아 지긴 했는데 웃고 있어요. 어차피 네. 워낙 친분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솔직히 제가 항상 쓰는 표현인데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수들이 치열하다. 이렇게 치열하니까 네. 그냥 막 앞에 있는 거 막 그러니까 원래 막 무기면 무기 던졌는데 고무신도 집어 던지고 막 자기가 먹던 그럼요. 자기가 먹던 햄버거도 던지고 아, 막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싸우네 막 격투 우리 무기 쓰지 말고 싸우자 이러다가 네.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 뭐라 던져야지 뭐 그렇죠. 옆에는 사과라도 던져야죠. 그렇죠. 진짜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스티 선수가 승자전 진출해서 이제 쿠단스 선수와 네. 8강 진출을 다투게 됐고요. 패자전에서는 세인트 선수와 연희 선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구도가 형성이 됐네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승자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테켄 스트라이커 시즌2 16강 C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